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크리커입니다. 이번에는 건물 만들기 3부 오두막 텍스처를 제작하겠습니다. 일단 CDMAX 2017과 그리고 서브스턴스 페인터 레넥스를 시작해 주세요. 지금 이건 완성장입니다. 지금 보시면 상당히 단순하면서도 텍스처가 잘 되어 있죠. 이대로 만들 거예요. 자, 맥스로 돌아와서 이번 강좌에 이어서 하는 거기 때문에 뭐 그래픽 파일을 이렇게 매핑 해 놓으셔야 됩니다. 전다 해놨죠. 일단은 막사를 우리가 다 합쳤었죠. 그래픽을 전부 합쳤었고, 그리고 매핑도 해놨습니다. 일단 저장하고요. 모디파이어 리스트에서 오른쪽 위에서 볼텍스 페인트라는 걸 선택해 주십시오. 그다음 볼텍스 페인트 창에서 메뉴에 보면 볼텍스 컬러 디스플레이하고 왼쪽 두 번째 아이콘을 클릭해 주십시오. 그리고 일단 우리가 바닥을 하우스 컬러 먼저 해볼까요? 이렇게 애니먼트를 클릭해 주시고 하우스 컬러 그 다음에 제가 빨간색을 하죠. 오케이 하고 여기 페인트홀이라는 아이콘 누르면 잠깐만요. 제가 저장을 따로 하겠습니다. 호벨 벌텍스 이제 바닥은 뭐 노란색으로 할게요. 이게 실제 컬러가 아닙니다. 그냥 그 서페이스에서 쓰이는 거기 때문에 아무 색이나 하셔도 됩니다. 자, 그리고 벽부터 할까요? 벽은 초록색으로 할게요. 네, 됐군요. 다시 세이브. 좋습니다. 지붕은 파란색으로 할게요. 이제 대가 그리고 지금 보면은 건물 이거밖에 안 남았네요. 이건 제가 따로 하겠습니다. 이렇게 선택하시고 좀 어두운 색으로 할게요. 그냥 아무 색이나 하죠.
자, 이런 식으로 하면 채색은 다 됩니다. 끝났어요. 채색이. 이제 다 드시고. 여기 맥스에서 파일 엑스포트. 제가 호벨 아이디 TUT라고 홀로 만들어 놨습니다. 자, 여기서 호벨 잠깐만요. 지금 헷갈려 가지고 MB허벨을 RAWFX라고 저장하겠습니다. 오케이 하시면 됩니다. 네, 이제 스페로 돌아와주셔. 새로운 프로젝트를 하나 만들게요. 자, 아까 FBX를 저장했었죠. 열기 하시고, 이거 해상도는 2048로 할게요. 그럼 오케이 하겠습니다. 이게 폴리곤이 적어서 금방 나오네요. 아, 예. 됐죠? 저장할게요. 호벨 SP01 이렇게 저장할게요. 2라고 다시 제가 좀 불안해가지고 이게 자 이제 텍스처 세팅 탭에서 메이크 매시맨 누르시고 아웃풋사이트는 2048로 하시고, 그 다음 여기 유즈 로우 펄리 메시에서 하이 펄리 메시 있죠. 우리가 하이 펄리 메시는 없기 때문에 이것을 체크해야 됩니다. 그 다음 베이크 하죠. 좀 걸리네요. 네, 베이크가 끝났습니다. ID맵을 한번 볼게요. 아하, 됐네요. 다시 메테리어 돌아와서. 살았습니다. 자, 이제 제가 스마트 매트리얼을 차례대로 적용하겠습니다. 이빈 탱크 하실 때처럼 하시면 됩니다. 자, 이제 뭐부터 할까요? 바닥부터 할까요? 한번 골라보죠. 바닥. 네, 적용 중입니다. 네, 괜찮네요. 이게 보니까 가죽 재질인데
괜찮은 것 같아요. 입구를 해볼게요. 여기서 쳐서 검색하셔도 되고, 여기서 보고 하셔도 되고, 뭐 여러 가지 방법이 있습니다. 자, 전 입구를 색칠하겠습니다. 금방 되네요. 집도 해볼게요. 컨트롤 누르시고 놓으시면 됩니다. 야, 괜찮죠? 오두막이 돼가는군요. 지붕도 해보겠습니다. 그 다음 담장이라고 하죠. 우드 비치 페인트. 이게 괜찮을 것 같네요. 아, 네. 거의 완성이 됐습니다. 거의. 하우클라만 하면 되겠어요. 하우스클라는 뭐 하얀 걸로 하죠. 네, 이제 서프 스턴스 프린터 이제 스마트 매테리얼 적용은 다 됐습니다. 이제 그 뭐죠? 엑스포트 텍스처 해야겠죠? 텍스처는 내보내기 해야겠죠? 자. 아, 일단 뭐잘 되나 볼게요. Alt 키 누르면서 이렇게 들어가시면 회전이 됩니다. 이렇게 괜찮네요. 아, 예. 텍스처가 상당히 세밀합니다. 이게 완성하는 건몇 분밖에 안 됐는데. 빨리 가셔서 Export Textures 누르시고 지금 경로를 우리가 하는 걸로 설정해 줘야겠지요. 호벨 아이디 튜트로 하겠습니다. 폴더 선택. Config는 EDV로 해주시고 파일 형식은 DJ로 해야겠죠. DJ 탈가 노 패딩 해주시고 이제 뭐 건물 크기는 뭐 크지 않으니까 512로 해도 될것 같네요. 아니다, 1024로 할까요? 한번 해보죠. 아니다, 512로 할게요. 엑스포트 누르시면 됩니다. 오케이. 아, 로딩 좀 되냐? 기다려야겠어요.
네, 확인해 보겠습니다. 아, 예, 잘 됐죠? 이렇게 됐군요. 닫겠습니다. 이제 맥스로 돌아옵니다. 오픈하시고 일단 그 벌텍스 매테리얼이 안된 그래픽을 열어주세요. 네, 좋습니다. 아, 15분 됐네요, 벌써 시간이. 여기서 BFF 엑스포터 하시고 다 꺼주세요, 이제. 지오메트리 빼고 다 끕니다. 그럼 엑스포트 씬 누르시면 자, 저장하기 경로는 호별 아이디 TUT 폴더에 제가 그냥 A0이라고 아무 때나 이름 지어서 세이브하겠습니다. 네, 성공했네요. 이제 레닉스로 갑니다. 아까 했던 걸 하시면 됩니다. 네, 됐군요. 아, 다행입니다. 이제 세이브 하겠습니다. 자, M키를 누르시면 메탈 에디터가 뜹니다. 여기서는 새로 만들게요. 그냥 뭐, 오도마니까 HUT라고 하죠. 자, 하시고. 아까 만든 거. 이름을 바꿔야겠네요, 지금. MB. 잠깐만요. 네, MB홉의 TJ를 했습니다. 이렇게. 자. 아, 됐죠. 네, 이제 거의 끝났네요. 어렵지 않죠? 오히려 우리가 포토샵을 했을 때보다 더 빠른 것 같네요. 금방하네요, 금방. 잠깐만요. 네, 뭐. 에디테이블 메시 하시고 전돼 있네요. 엘리먼트 클릭하시고 이제 하우스 컬러 부분 있죠? 그 선택하시고 디타치를 누릅니다. 여기서 하우스 컬러 이라고 할게요. 연결시켜줍니다. 일단 이 부분이 그래픽이
하우스 칼라 0.1부터 99까지 게임에서 인식이 되는데, 일단 이렇게 하우스 칼라라고 이름을 하면은 진영색 색상이 적용됩니다. 아까도 설명했지만, 빨간색을 선택했다면 여기 오두막이나 하우스 컬러는 빨간색이 됩니다. 녹색이라면 또 녹색으로 변하겠죠. 네, 뭐 그것뿐입니다. 쉬워요. 자, 이제 자, 레닉스에서 파일 엑스포트 하시고, 저는 mb 호벨 조상디라고 저장하겠습니다. 제가 될 텐데요. 애니메이션은 없으니까 모델로 할게요. 아, 됐군요. 한번 볼까요? 아, 제발 돼야 되는데, 이게. 아하, 됐네요. 잘 됐죠? 아, 지금 빠진 게 있는데. 뭐, 잘 됐는데, 빠진 게 있네요. 이, 더미 만드시고. 제가 잘 모르겠는데, 일단은, 이, 뭐라 그러나. I9 한번 보니까 예 잠깐만요 그 막사에 보병을 넣으면 치료하는 기능이 있나 봐요 별 쓸리는 없는데 만들겠습니다, 뭐. 여기는, 안쪽에는, 엑시트 스타트. 바깥에는 엑시트라고 해놨네요. 네, 저도 그렇게 만들어보죠. 엑시트 스타트라고 만들었습니다. 좋습니다. 일단 복사해서 바깥쪽으로 옮깁니다. 이 정도로. 이 정도라고 엑시트 엔드라고 할게요. 왜 만든지 모르겠는데 이거 관습상 다된것 같네요. 다시 저장하겠습니다. 자, 이제 떡상님 위해서 보겠습니다. 네, 잘 됐네요. 이제 복사해 볼게요. 아트 더블상립 폴더에 그대로 복사하시면 됩니다. 텍스처도 마찬가지로 복사해 주시고 아 이미 댓글 네 됐네요. 아 이제 모두 실행해 보고 끝내겠습니다.
좀 느리네요. 이게 컴퓨터가 느려가지고. 네. 싱글 디스크 아니 게임 시작하겠습니다. Do not hurt me. Are there not better tools? 아직 건설 모션을 안 만들었어요. 그래서 이제 GLA 베리어스로 나오는 겁니다. I am finished. I'm just a peasant. 오, 잘 나왔죠? 이번에 한번 봅시다. 아무거나 생산해 보죠. 아무거나 생산해 보게 볼게요. Be on watch for the enemy. 아, 잘 나오네요. I sense danger maybe near. Be on watch for the enemy. 네. 다른 색깔로 해보죠. GL은 녹색이 많이 하니까 녹색으로 해보겠습니다. I'm hungry. I will do what I must. 좀 걸립니다. 제가 좀 I am 인트 타임을 do not 수정할 hurt 필요가 me. 있네요. 아, 네, 잘 나오죠. 여기 녹색으로 나오죠. 네, 게임 끝내겠습니다. 스샷을 한번 볼까요? 네, 이렇게 우리가 오두막을 완성했습니다. 하하하. 별로 어렵진 않죠? 이제 뭐, 건축 서적을 읽으면서 감각도 쌓으시고, 그러면서 오두막보다 더 자세한 건물을 만들 수 있을 겁니다. 네. 이제 끝내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